안녕하세요. 착한 리뷰입니다. 오늘은 아라운 매콤 달콤 맛있게 구운 보리멸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라운 매콤 달콤 맛있게 구운 보리멸은 코스트코 맥주 안주로 베트남산 보리멸 어육으로 만든 보리멸포예요. 보리멸은 초밥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농어목 생선으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뛰어나 별미로 손꼽히는 어종이에요. 담백하고 고소한 보리멸을 포를 떠서 마른 안주로 만든 제품이랍니다. 아라운 매콤 달콤 맛있게 구운 보리멸의 한 봉지에는 총 5팩의 보리멸포가 들어있고요. 1팩당 235캐칼로 오징어보다 낮아요. 여성분들은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라니까 칼로리 체크는 필수죠. 매콤달콤한 양념을 발라서 직화로 구워내서 엄청 맛있고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양념이 배인 상태로 직화로 구워 노릇노릇한 보리멸포가 1팩에 가득 들어있어요. 위생적으로 70g씩 소포장되어 들어있고요. 보관하기 너무 편리해요. 보관은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시면 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1팩 뜯자마자 매콤한 직화향이 확 풍기는 게 침샘 자극 대박이었습니다. 코스트코의 보리멸 마른 안주는 앞뒤로 매콤달콤한 양념이 빼곡히 발라져 있고 적당한 두께의 술안주로 보리멸의 어육결이 살아있어요. 게다가 직화 구이로 불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진짜 끝내줍니다. 아라운 보리멸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기 섭씨 160도 3분 또는 전자레인지 10초 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단짠 플러스 매콤함의 조합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매콤하였습니다. 작은 한 조각 입에 넣자마자 강렬하게 매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라운 매콤달콤 맛있게 구운 보리멸은 완전 맥주 안주로 좋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매콤달콤 짭조름해서 우유와 같이 간식으로도 찰떡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도 조금 돌려 먹어보고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봤는데 워낙 좀 부드러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서 먹는 게 좀 더 식감도 잘 느껴지고 맛있었습니다. 귀찮을 땐 달군 프라이팬에 살짝 앞뒤로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워서 먹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 1봉지에 3,000원꼴로 먹기에 만족스러웠던 아라운 매콤달콤 보리멸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술안주하기 좋은 마른 안주 상품을 찾는다면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았던 아라운 매콤달콤 보리멸을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